이곳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 20년 아니 30년 젊게 살고 행운이 말년에 잘싹 달라붙는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머리카락 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머리카락 하면 스트레스, 탈모, 대머리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지요. 이런 말에 발끈하거나 무조건 스트레스만 받을 게 아니라 미관상이든 운관상이든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따라해보고 운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상에서는 머리카락은 지나치게 두껍지 않고 부드럽고 빛나면 좋은 관상으로 보는데요. 내 운을 좋게 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항상 머리카락이 윤기가 흐르고 빛이 나도록 유지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중년에 이어 말년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마음부터 20년, 30년 젊어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관상 고서에 따르면 체형이 뚱뚱한 사람일수록 머리카락이 풍부하면 좋으나 숱이 너무 적으면 질병을 얻기가 쉽고 반대로 몸이 마른 사람은 머리숱이 적당히 적은 것이 좋다 합니다. 작거나 너무 굵고 철사와 같이 거칠고 단단한 머리카락은 고독한 관상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 범죄도시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머리를 짧게 자른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가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일 텐데요.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자르면 인생이 고독할 수가 있고 부모와 배우자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는 관상이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본인 역시도 외롭고 세상과 등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머리를 짧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누굴까요? 머리를 짧게 하는 스님들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고독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토로내곤 하지요. 일반인이라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부귀함을 누리는 머리카락 관상은 머리가 부드럽고 향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상은 성품이 어질고 지혜가 풍부하고 재물운도 좋은 사람의 관상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머리카락이 탁하고 냄새가 나면 매사가 하는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아 고생만 하는 빈천상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싶은 분들에게 행운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운을 좋게 바꾸고 싶은 분들은 자주 머리를 샴푸하는 등 머리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도록 헤어스타일을 청결하게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도 모르게 행운이 들어와 달라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이 머리 관리를 하지 않아 지나치게 빽빽하게 자라 있으면 관제수나 부설수가 따르기 십상입니다. 머리카락이 메말르고 빛을 잃어 얼굴까지 초췌해지면 스스로 가난을 부르게 되어 몸은 허약해지고 구차해질 것입니다. 이왕 머리카락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이 얘기를 해볼까요? 관상에서는 이마에서 머리카락이 나는 경계인 발제의 위치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발제는 집안과 능력을 함께 보는 곳입니다. 발제 부분이 들쭉날쭉하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비 꼬여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쳐 양쪽의 이치가 다르면 어린 시절 반항심이 강하고 사고를 쳐 부모를 걱정시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머리가 이마 이쪽에 나은 사람은 두뇌가 총명한 사람이요. 반대로 발제가 낮아 이마가 좁은 사람은 부모와 인연이 약해서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타양에서 고생을 하는 관상입니다. 양쪽 귀 옆에 있는 발제가 귀의 뾰족한 부위보다 높거나 같으면 신기가 아주 깊은 사람이고 머리가 뒤에 발제와 귓불이 달아나면 이기적이고 인정이 없고 타인에게 인색한 관상이니 머리 뒤 발제가 귓불보다 낮으면 이에 타산적이고 인내력이 강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상이라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빨리 휘어지는 사람은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깊고 머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찍이 머리카락이 휘어졌다가 다시 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기에 백발은 정상이지만 만약에 계속 검어지면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황색이면 주색을 좋아하고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붉으면 재난이 많고 빈천하게 되며 쓸데없는 일에 개입을 하게 될 여지가 있는 상입니다. 머리카락은 적당히 검은색이 좋은데 무조건 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검어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면 욕구가 강하여 예정운에 파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년기에 머리카락이 빠지면 나이가 든 노년기에 공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니마에서 서서히 탈모가 되는 상황은 지극히 정상으로 봅니다. 노년이 되어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머리숱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성 욕구가 여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상은 배우자는 물론 자녀와 인연이 적고 고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마 위에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늘어뜨린 스타일은 운적으로 별로 좋은 머리 모양은 아닙니다. 이마 중에서 명궁, 관록궁이 있어서 운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 이마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야 한다면 이마의 3분의 1 이상을 덮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두껍고 지나치게 많으면 머리를 기르는 것이 좋고 머리카락이 적고 숱이 없으면 짧게 깎는 것이 관상학적으로는 좋습니다. 또 옛날 관상고서에 의하면 머리 정수리 양쪽에 있는 쌍가마는 엉뚱한 구석이 있고 잘하던 일을 긁어서 어려움을 만들어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가마가 머리 정수리 한가운데나 중앙에 앞뒤에 있으면 길한 관상으로 사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머리카락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상 고서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도 듣게 되었지요. 아니다 싶은 내용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머리카락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일이 안 풀려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빠지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상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변하기 마련인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항상 희망적, 긍정적으로 많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행운이 달라붙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영상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